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트레이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어서 보호자님이 망고를 제대로 교육하는 기분부터 네. 좀 알려드릴 건데 지금 워낙 이제 흥분도가 좀 강하고 명확하게 너가 뭘 잘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클리커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클리커를 이용을 할 거고 네. 얌전히 앉거나 엎드리면 칭찬할 거예요. 간식을 보더니 진정을 못하는 망고. 이렇게 하면 절대 주지 마요. 이야, 고집부리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됐네요. 얌전히 엎드린 상태로 침착하게 기다리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놔! 였다면 주세요, 기다릴게요 를 만들어줘야 돼요. 손에다가 발질이나 이렇게 입을 갖다 대지 않고 바로 엎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좀 성공한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망고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망고, 앉아. 자, 설쌤이 힌트를 줘보는데요. 드디어 방법을 깨달은 것 같죠? 오케이,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오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녀석 꽤나 똑똑한데요? 잘했으니까 이거 많이 먹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그래서 이제는 바꿔볼 거예요. 간식을 책상 위에 올려볼게요. 보호자가 일할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간식의 위치를 옮겨봅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할 거예요. 우리 배운 거, 방금 배운 거를 자기가 기억을 한다면 엎드리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한번 저쪽으로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클리커 누르기 힘들면 그냥 옳지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그 두 개 다 이용할 거예요. 이용해졌을 때 망고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얌전히 잘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옳지라고 얘기하고 보상해 주시면 돼요. 망고야, 잘 생각해봐. 할 수 있어. 몇 번만 칭찬하면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올라오려고 하면 밀어내셔도 돼요. 살짝 손으로 밀어낸 거나 의자 움직여서 밀어내서 못 올라오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고집을 부릴 땐 어느 정도의 단호함이 필요하겠죠? 밀어내세요. 네, 좋아요. 실제로 일하시는 것처럼 해보시죠. 그런데 그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 신호가 엎드려서 얌전히 기다리는 게 망고의 해주세요 신호가 돼야 돼요. 옳지. 그렇죠.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 일하시는 분들 보면 초반에 나중에는 막 10분, 20분씩 참을 수 있게 돼요. 일하다가 옳지 던지고 또 계속 일해요. 저 방금 봤죠? 점프하려다가 아 이거 아니지 하고 앉잖아. 이대로만 잘 해준다면 재택근무 문제 없겠네요. 네, 이런 타이밍들이 많아지면 돼요. 처음엔 힘든데 이거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너 언제부터 여기 얌전히 이렇게 있었어? 막 이럴 거예요. 우선 우리 목표를 지금은 이제 한 1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분에 한 번씩. 그래서 진짜 10분에 한 번씩 주는 걸 목표로 하자고요. 네. 10분에 한 번씩 주는 걸. 그렇지, 그렇지. 평소에 이제 우리 쉴 때도 봐주세요. 혹시라도 얘가 잘한 행동이 있으면 옳지나 클릭으로 칭찬하고 보상해 주시면 돼요. 습관화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할 교육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머리를 많이 쓰면 빨리 지친다. 빨리 지친다. 머리 쓰는 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량이 있어요. 그래서 망고한테도
우리가 한번 정신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놀이는 앉아. 바로 야바비. 기다려. 우선은 컵 하나만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기다려. 본격적으로 놀기 전 우선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잘 기다려. 찾아.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우선은 눈에 보이잖아요. 간식이 눈에 보이고 이거를 터치하면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앉아. 기다려. 찾아. 그렇지.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간식이 없는 컵을 터치하면 칭찬 안 할 거예요. 클릭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머리 많이 써야 되고 어려울 거예요. 기다려. 그리고 처음에는 한 바퀴만 돌릴 거예요. 찾아. 정확히 어떤 걸 터치해야 하는지 아직은 모르는 것 같네요. 클릭도 안 나오고. 망고. 심기일전하고 다시 도전. 찾아. 찾아. 과연 망고의 선택은? 쨔헤이, 망고야, 거기 아니야. 이대로 실패? 그렇지. 그렇지. 방금 봤어요? 네, 되게 가려다가 갈렸다. 왔죠? 네, 좋아요. 찾아. 굿잡. 이렇게 계속 서로 보호자도 머리를 써야 되고 망고도 머리를 써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고도의 이해력과 집중력. 찾아. 오케이, 좋아요. 방금은 확실히 찾았어요. 확실히 찾았어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 운동적인 에너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느끼셨겠지만 얜 정신적인 자극도 계속 되게 많이 필요한 아이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육체적인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소비가 같이 돼야지 만족감을 느껴요. 이번엔 보호자가 놀아줄 차례. 기다려. 찾아. 옳지, 잘했어. 완전 큰 거 먹었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망고한테 이 멘탈적인 부분도 자극을 계속 해줘서 더 피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재밌게 내가 충분히 아 오늘 즐거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중에는 안 보이는 컵, 안 보이는 컵으로 위치를 바꿔도 쫓아갈 수 있게, 집중해서 쫓아갈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컵 개수도 늘리고 바꾸는 것도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서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주시면 망고처럼 계속 새로운 것 찾고 재밌는 걸 찾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재밌는 놀이가 될 거예요. 망고야, 머리 많이 쓰면서 에너지 풀기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같이 놀 수 있는 것만 해줄 순 없잖아요. 네. 망고도 좀 혼자 놀 때 필요하고 일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네. 혼자 놀면서도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야, 공도 그냥 먹지만 마. 어? 이거 볼풀 아닌가요? 볼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 우리가 이제 행동풍부화라고 하거든요. 행동풍부화 중에 하나인데 음식물을 찾아서 먹는, 그러니까 노즈워크를 이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노즈워크 맨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자극되고 이런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풀 저 밑에 이것들을 다 숨겨볼 거예요. 네. 맛있는 간식을 잘라서 볼풀 안에 꽁꽁 숨기면 준비 완료! 자, 이제 망고만 들어가면 끝. 어? 실수?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어우, 다리가 짧아서 슬픈 동물. 망고야, 이제 일단 진정해봐. 앉아. 아니야? 망고! 좋아하네. 어? 그래도 이거 네 밥그릇이야. 어? 이게 네 밥그릇이야. 초대형 밥그릇.
초대형 밥그릇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이런 데 안에 있으면 움직임도 더 힘들잖아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냥 고개만 끙끙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걸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간식을 열심히 찾아 먹고 나면 정말 진이 쏙 빠지겠는데요.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야, 진짜 이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아무것도 없다, 막. 응, 진짜 다 했어. 자, 이제 나와. 나와. 나가자. 보호자님, 이제 편히 재택근무할 수 있겠죠? 조금 넓고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이런 볼풀 같은 걸 이용해서 혼자 노는 시간도,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노는 시간들도 조금 더 재밌고 그때는 보호자를 찾지 않을 수 있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마지막에 강아지들이 여기 누워있을 거예요. 그런데 망고는 그것보다는 에너지가 많다. 정말 에너지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배운 것들, 그래도 보호자가 선생님으로서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 너가 원하는 걸 얻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만한 활동들, 교육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하실 때는 오늘 혼자 놀았던 이런 장난감들도 계속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꾸준히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망고가 12시간씩 자요, 편하게 자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들려와야 됩니다. 망고야, 앞으로 열심히 놀고 엄마 일할 땐 얌전히 있기다. 약속! 잠깐 스톱! 끝난 줄 알았죠? 꿀팁도 보고 가세요. 편하게 꿀팁. 이 청소기 소리만 들리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려견들 굉장히 많죠? 특히 너무 흥분해서 청소기를 향해 짖고 공격을 하는 바람에 청소할 때 정말 힘드신 보호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청소기에 대한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청소기 소리를 짧게 내면서 공격할 때마다 몸으로 막는다. 2단계, 청소기 소리를 조금씩 길게 내면서 공격할 때마다 몸으로 막는다. 3단계, 청소기 소리를 내면서 청소기를 움직이고 만약 공격한다면 몸으로 막는다. 4단계, 청소기를 움직일 때마다 반려견이 청소기를 쳐다본다면 그 순간 간식으로 보상한다. 반려견들의 교육을 할 때는 사실 가장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처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한 후에 조금씩 그 자극을 높여주면서 교육을 하는 게 좋은데요. 망고처럼 흥분을 잘 가라앉히지 못하는 반려견들에겐 교육을 할 때 우선 청소기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준 뒤에 만약에 공격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청소기를 돌릴 때 얌전히 있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며칠 후 망고네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망고의 체력 소모를 위해 열심히 머리를 쓰게 해주는 보호자님. 망고도 즐겁게 놀고 있고요. 보호자에게 칭얼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체력을 쓰고 있답니다. 사람도 개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잘 이겨내고 모두 파이팅! 언제 맘 열어줄 거야, 우리 공주?